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한국에서 이 멘트를 외치기가 엄청 창피해요. 마카오는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. 여기서는 말하면 다 알아들으니까. 아무튼 제가 지금 한국을 와서 처음으로 온 것이 어디냐? 명동을 왔습니다. 그 이유가 지금 제 머리 보이죠? 근데 머리 보면 장난 아니게 머리가 다 타가지고 산발이 되는데,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머리 하는 거예요. 머리 하는 거 저보고 좀만 천천히 와달라 그러더라고요. 뭘 할까 하다가 배가 좀 고파가지고 출출해가지고 떡볶이, 진짜 한국 가서 꼭 먹고 싶었던 그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가려고요. 사실 여기 주변에서 어디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열렸는데 아무나 들어가야죠 뭐. 떡볶이 1인분하고 튀김 두 개 주세요. 제가 마카오 있을 때는 그냥 어디 식당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막 했는데, 사실 한국 와서는 그렇게 하질 못하겠어요. 왜냐면 다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. 아, 네, 방금 떡볶이 다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던데요, 맛이? 뭐 정말 최고의 맛집 그런 거는 아닌데, 그래도 이 정도는 네, 괜찮게 무난하게 먹어줄 맛인 것 같아요. 지금 고양이 카페하고 강아지 카페하고 경쟁을 하고 있네요. 오른쪽은 강아지, 왼쪽은 고양이. 좋아 좋아 좋아. 두 개 다른 집 아니에요? 다른 집이죠. 근데 여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. 재밌네. 수고하세요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자,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머리 할 곳에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. 형, 오랜만이에요.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머리는 왜 그래?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. 중국에서 제 머리를 다 망쳐놨잖아요. 제가 5년 동안 이 미용실을 다녔어요. 그러면서 제 머리를 항상 맡겼는데 중국에서 동충하초로 만들어놓은 거예요. 머리가 지금 다 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. 형,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해서 머리를 다 해도 예전처럼 정상적인 머리로 돌아오긴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보단 좀 정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해보긴 하는데 지금 머리 끝에 보면은 뭐 마치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라이터 불이 툭 나와서 다 끄슬린 것처럼 한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? 이게 중국의 기술이에요. 영양을 많이 해줄 거야. 엄청나게? 엄청나게. 적당히 가끔 될 머리가 아니에요. 진짜 많이 좋아졌어. 생각한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좋아졌죠? 네, 엄청나게 좋아졌는데요. 진짜 아까 처음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달라요. 머릿결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, 아까 전보다. 다시 덕입니다. 맞아요, 이 형 덕분이에요. 나가서 우리 조카 옷 사러 갈 거예요. 여기 자라의 키즈 옷들이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옷 사러 왔습니다. 근데 애기 옷을 내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떤 옷을 사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, 우리 조카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우리 누나 말로는 다른 애들 10개월만 한 크기래요 지금. 그래가지고 큰 걸 사야 돼, 큰 거. 작은 거 사면 안 된대요. 이런 거는 몇 살 입는 거야? 이런 거 이쁘지 않나? 안 예뻐요?
우리 지훈이는 귀염귀염하니까 이거 이쁘지 않아요? 귀엽다. 자, 일단 요거 하나 봐두고. 자, 40% 우리 누나 보면 안 되니까. 바지 봐, 짱 귀여워. 우리 조카 선물 샀습니다. 집에 가서 입혀보려고요. 근데 우리 누나가 싫어하면 안 입힌다 그랬거든요. 너무 잔인해, 사람이. 동생이 사주는데 그냥 입혀야 될 거 아니야. 확실히 이쁘기 때문에 누나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좀 이따 누나 반응을 한번 보죠. 우리 조카 보여줄게요, 조카. 우리 귀염둥이 조카. 짜잔! 누나, 여기 봐봐. 누구야, 지훈아? 삼촌 해봐, 삼촌. 삼촌 구독자분들한테 애교 한 번만 보여줘. 준아,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. 알았어. 어떻게 하면 쓸까? 표정이 지금 쟤 뭐해? 반짝반짝반짝반짝 웃는다. 반짝반짝반짝반짝. 에이, 에이. 준이 설 수 있어? 설 수 있어, 지훈이? 알지마. 서는 거 좋아해. 동클 왔습니다, 동클. 할머니, 할아버지. 아빠, 됐어, 됐어. 지훈이 재능 좀 보이지? 짜잔. 그지? 지훈이 옷이다. 누나, 삼촌이 사주는 거야. 그리고 바지. 아, 귀여워. 그죠? 되게 이뻐요. 그지? 지훈아, 이것도 한번 입어보자. 그거 뭘 입혀, 지금? 어, 한 번만 입혀보자. 바지를 세 개 입어, 그러면? 지훈아, 아니야? 아니, 좋아서 그래. 아,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아, 인형놀이 하냐고. 자, 이렇게 해서 그렇죠, 잘 앉아있어. 웃는 거 봐라, 웃는 거 봐. 이거 또 국제적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? 뭐가? 왜? 근데 거 좀 많이 안 봐. 이거 많이 안 봐? 와, 진짜 돈가스 진짜 마카오는 이런 돈가스가 없거든. 그렇지, 보여주고 먹어야지. 그럼 뭐 그런 애기 있고. 그래서 엄청 싸구나. 맞지? 거의 정도까지 줘요.